찜통더위 속에 오스펌프 시설 매너리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두 명이 질식해 숨졌습니다. 보호 장비는 갖췄는지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켰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이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소방대원들이 맨홀 아래로 들어가 구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맨홀 안에서 의식을 잃은 청소업체 직원 49살 양모 씨 등 두 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. 그 철제 계단 저 바로 밑에 그쪽에 있었습니다. 차들이 내려가는. 사고가 난 시각은 오후 2시 40분쯤. 하수 처리장과 연결된 오수펌프 시설 안에서 흙과 낙엽 등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이었습니다. 사고 당시 먼저 들어갔던 작업인부가 이곳 탱크 안에서 쓰러지자 함께했던 동료가 구조하려 했지만 둘 다 안타깝게 변을 당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주부터 이 일대 오수펌프 시설 10여 곳을 청소해왔고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. 전자는 현장 바퀴와 상패고 바닥에 한 50대 정도 남아있습니다.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우선 확인하고 장비라는 걸 투입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사고 당시 함께 작업했던 직원들을 불러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